안녕하세요. 남상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베를린 동물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1844년에 개장했고 연간 3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최고의 동물원이라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정문은 의외로 아시아 느낌 분위기가 납니다. 여기 독일 맞는 거죠? 야, 정말 정갈하게 꾸민 왔죠?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판다를 찾아갑니다. 아, 저놈 뒤뚱뒤뚱 걷는 거 보소. 정말 귀엽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동물역도 구경해봐야겠습니다. 초식 동물이 사는 구역인데 이 얼룩말스러운 신기한 동물, 정말 얼룩말이 데려다 만든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거대한 하마가 떡하니 누워있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육덕져요. 감히 내가 왔는데 엉덩이를 보이고 누워있다니 요 녀석 혼나야겠어. 그래도 안 쳐다보니 알파카를 보러 갑니다. 얘네들은 먹기에 바쁩니다. 온 가족이 한적하게 소풍 가는 것마냥 정말 귀엽게 걸어가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아하게 쉬고 있는 타조도 있습니다. 얼룩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얼룩무늬가 정말 신기하죠? 정말 잘생긴 얼룩말입니다. 동물원 중간쯤에 가면 귀여운 물개가 있습니다. 꼬꼬마 친구들이 물개들을 보고 너무 재밌어하고 막 자지러집니다. 저도 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물개실을 보고 같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놀고 있는 요 물개 녀석들이 쇼맨십이 있어서 엄청 귀여운 자태를 뽐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아쉽게도 얼음에서 사는 펭귄은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갔는데 옆에 보니 이런 작은 펭귄들이 지들끼리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엽죠? 커다란 코끼리도 몇 마리 있고요. 바깥의 날씨는 정말 선선하고 좋고 동물원도 쾌적하게 잘 꾸며놓아서 구경할 맛 참 많이 나죠. 저기 기린도 보입니다. 장난을 치는 건지 서로 목으로 공격하는데 가뜩이나 모가지도 긴 애들이 싸우다가 목이 부러질까봐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녀석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시무룩해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아는 척도 안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 요놈 쌩까는 거 보소. 아주 닭도 참 늠름하게 생겼죠. 갑자기 프라이드 치킨이 땡깁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계속 먹기만 합니다. 요놈 근육질 원숭이 좀 봐요. 혼자 근육을 부지런히 가꾸고 있습니다. 다시 팬더공을 보러 왔어요. 아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녀석은 눈을 마주쳐도 계속 대나무만 씹어먹기에 바쁩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합니다.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갑니다. 아쿠아리움 입장료는 따로 판매를 하는데 동물원 매표소에서 동물원만 볼지 아쿠아리움까지 볼지 결정하면 됩니다. 아쿠아리움에 입장하면 신비한 해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열대어도 한가득 합니다. 요 기운 없어 보이는 물고기, 그런데 행동은 진짜 민첩하군요. 카오리가 웃으면서 손짓을 하고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파충류만 보면 부위만 생각나더라고요. 색깔이 참 이쁜 도마뱀, 근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는 건가? 어이쿠, 뒤뚱뒤뚱 걷는 거 보소. 영찬, 영찬. 그래도 참 귀엽죠? 해파리들도 엄청 다양한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신비롭죠? 베를린 동물원에서의 힐링,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